경력으로 올라가서 너를 캐스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돈을 싸들고 와서 캐스팅하게 만들어. 알겠니, 호승민? 알겠어? 가장 형편없는 짓 하지 마. 여러분, 어느 날 내 자식이 갑자기 난데없이 3억을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금보라 씨. 그곳에서 아들은 험악한 친구들과 돈 거래를 하는 듯한 상황을 보이는데요. 이 모습을 본 금보라 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아들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3억 원만 주세요라고. 영화 기획자 등장, 함께 3억 원을 요구하는데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꽃뱀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식당 안으로 급습한 경찰, 영화 기획자를 잡아갑니다. 과연 금보라 씨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실험 카메라 시작합니다. 이거 무전기 있나, 무전기? 자, 건들 준비하라고 하고. 자, 금보라 씨 도착. 거기서 어머님 시작하는 순간에 안녕하세요. 일어나서 그냥 인사하고 그냥 일어나서 인사하고 야, 승민아. 야, 계약서 제장 찍어라. 뭐 석장, 큰 거 석장 갖고 벌벌 떨고 그래. 선에 근데 이게 도착했어, 도착했어. 근데 이게 잘 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없잖아. 어? 이유가 없잖아, 아니, 그러면. 야, 어? 어, 들어왔다. 단편 영화 같이 알바했을 때. 응? 단편 영화 같이 단기 알바했을 때 만났던 형님. 어? 안녕하세요. 아, 금보라 씨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사진 한 장 찍고 싶어요? 사진 한 장, 어머니 사진 한 장. 사진 나중에 연휴 좀 알고. 아, 연휴 좀. 네. 또 아는 동생은 또 어머님이라고 하시니까 저 아직도 또, 예. 어떻게 하는 사이인지 정확지도 않고 아, 잠깐 들었고 예. 네, 예. 예. 이거는 서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실례 예. 많았습니다. 네네. 형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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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락드릴게요. 네, 네. 네. 아, 그래도 잘 생각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진짜. 엄마, 나 못 믿어? 아, 조폭이야. 단역배우라고, 단역배우. 그게 문신이라고 써있거든요? 아, 뭐 문신이야. 그거 그냥 판박이 스티커 한 거지. 못 봤어? 여기 문신이요. 문신은? 응. 무슨 판박이 스티커라니까. 여기 손에 있는 거 아니고. 아, 근데 착한 형들이야, 근데. 아니, 나 앉아. 근데 왜 어떻게 만나세요? 오빠도 오늘 왜 어디 연락한 거야? 아니, 나 지나가다 내 차 아프고 어디냐고 연락왔고.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하자. 엄마, 니 꿈 무시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 뭐야? 뭐 하는데? 그렇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너무 놀라서 지금 상황이 금보라 씨가 아니라 어떤 어머님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죠. 사채는? 아니, 사채는? 그럼. 내가 어디 뭐 친구한테 돈도 못 빌린 사람인데 그냥. 그래서 그렇지. 아니, 아니, 생긴 거는 뭐고. 다 이게 뭐야.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나 해서. 무슨 돈인데?
이번에 저기 독립 영화로 찍는 단편 영화거든. 거기서 이제 내가 주연으로 캐스팅 돼갖고 그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 작품이야. 근데 이제 좀 투자하는데 좀 투자비가 좀 들어가갖고 그 엄마한테 한번 말해보려고. 엄마가 지금 가장 가장 정형적인 속보 있거든 지금? 응? 아니 그 아니, 나도 뉴스하고 다 봐서 아는데. 아니 아니 어. 이건 엄마 80년대 데뷔하기 전서부터 있었던 일들이야. 응? 아직까지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의문이지만. 응? 근데 내 말은 이제 돈을 좀 도와줄 수 있냐 없냐고. 얼마나 어떻게? 거기서 3억 달라고 하거든? 3억만 빌려줄 수 있어요. 아우, 3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어머니 표정 변하지 않아요. 누가 대표? 응? 대표위. 베베킴이라고. 어디 있어요? 동물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같이 작품도 하고 어떤 선배? 안녕하세요. 기획 담당하고 계시고 같이 일한다고 하고. 지금 영화 이거를 신하인들이라고 미국 퀴어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건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판권을 사와가지고 이걸 이제 한국에서 지금 하려고 해요. 이승민 씨를 좀 이제 주인공으로 썼으면 해서. 그래서 왜 주인공으로 캐스팅했는지도 난 이유를 모르겠고 오승민이라도 언젠된 배우도 아니고 성공성이 있는 배우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투자했을 때는 걷어들이는 게 목적 아닌가. 그냥 우리 오승민이를 캐스팅했는지는 이해가 할 수 없지만 배우가 제작비를 내는 것 자체도 더 이해가 안 되고 또 항상 무기하고요. 1970년대에도 가끔 있었는데 21세기 이런 일이 있더라고 너무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승민 씨가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있다고 했을 때 승민 씨가 욕심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배우가 욕심낸다고 제작사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배우가 욕심낸다는 조건 하나로 그 캐스팅을 하니? 아니요 지금 승민 씨 연기력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좋아지고 있고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고 거기다 수많은 돈을 투자를 어머니도 먼저 믿어주세요. 승민 씨 연기하고 싶어요. 많이 믿어요. 하고 싶어 하는 거하고, 성공성 있는 거하고, 제작자를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거하고, 영화를 찍는 거하고, 돈을 투자하는 건 다 불교예요. 자기 아들인데도 왜 주인공이 캐스팅된지 모르겠다라고. 연기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신인이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승민, 잠깐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베베랑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전화할게. 화장실 간다고 잠깐 나와요. 화장실 간다고 잠깐 나와요. 승민 씨 나가는데도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또 화가 많이 나요. 당연히 화가 나 있지 지금. 저에게 듣고 연기자분이 화가 안 난 분이 어딨어요. 저희가 먼저 승민 씨한테 뭐 3억을 승민 씨가 해야 우리가 뭐 승민 씨를 캐스팅해야겠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승민 씨가 그럼 3억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재주로 3억 있어요? 제 300만 원도 없는 애야.
세민 씨가 아무래도 어머니를 좀 생각하고 말을 했던 얘기가 좀 그렇겠던 내가 아가씨가 뭐 하는 거 같은 거지? 어머니 이 얼굴이 제일 무서운 거. 아, 이 얼굴이 어머니의 가장 무서운 얼굴이에요. 그렇게 좋은 작품이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많은데 좋은 배우 그래요. 투자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는 승민 씨하고의 리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줄 알았어요. 그럼 저 이런 자리인 줄 알았으면 신뢰를 하고 나 그럼 우리 아들이 더 큰 실례가 아 죄송합니다. 많이 우리 아들이 실수지. 우리 아들이 중간에서 뭔가 큰 잘못을 했고 좀 뭔가 큰 실수를 하고 있고 뭔가 착오를 하고 있는 거죠. 있어도 못 줘. 이런 합당하지 않은 일은 줄 수가 없어. 그쵸. 너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겠다면 밀어줄 수 있어. 네가 진짜 배우가 되고 싶으면 하나하나 네 실력으로 올라가서 너를 캐스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돈을 싸들고 와서 캐스팅하게 만들어. 알겠니, 승민? 알겠어? 그렇게 싸우려 배우고 되고 그런 꿈을 갖고 있다면 아예 하지마.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잡지 마요. 손대지 마요. 알겠습니다. 나 없을 때 잡대지 말든지 내 앞에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응? 어른이어가지고 장난치지도 말고. 장난보다 더 유치한 짓들을 하겠네. 금보라 씨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까지 표정이 똑같아. 지금 여기서 와서. 자, 경찰 팀. 경찰 팀.
이제 금보라 씨에게 실험 카메라를 공개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내가 학교에 입학하던 날 일부러 엄마에게 나쁜 말과 상처되는 말만 골라서 했어. 사실은 그거 진심 아니었어. 그냥 그때는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만 눈에 보여서 엄마가 더 힘들 거란 생각까지 미처 못했던 거지.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땐 정말 미안했어.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나 마음에 표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인 것 같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아이고, 아이 그 중에서도 눈물 흘리면서도 이렇게.